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쌤입니다. 제가 먹방을 찍잖아요, 여러분들 가끔씩. 근데 이제 먹방도 한번 콘텐츠화 시켜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아이디어를 하나 갖고 왔어요. 단순한 아이디어지만은 그래도 한번 해보고 싶었던 그런 아이디어라서 대신 대신 먹어드립니다. 먹어드립니다. 라는 콘텐츠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의 의견 같은 거를 적극 수용하고 이제 소통도 하고 그리고 먹을 것도 많이 먹고 약간 그런 얼마 전부터 이제 짜파게티랑 짜왕에다가 계란 후라이를 올려가지고 먹어달라는 댓글들이 조금 많이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일단 이거를 먹어보면서 스타트를 끊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짜왕 끓여올게요. 맛있겠죠? 잘 먹겠습니다. 약간 계란 후라이 하면서 조금 꼬들꼬들해졌는데 왜 계란 후라이랑 짜왕이랑 같이 먹으라는지 전좀 이해할 것 같아요. 미쳤네. 진짜 아쉬운 게 하나 있다면은 저희 집에 계란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소세지가 있어요. 근데 저만 그런 걸수 있는데 김치가 있어야 돼요. 이게 짜왕 하나 끓이면은 좀 모자랄 것 같아가지고 2개 끓였거든요. 짜왕이라든지 비빔면 같은 경우는 이제 2개 끓이면은 3개가 돼버려요. 양이. 왠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양이 많을 줄 알았는데, 아. 와우. 김치. 와우. 이게 콘텐츠 이름이 이제 대먹이라고 이제 대신 먹어드립니다 하잖아요. 원래 제 성격은 이제 뭔가 하나 꽂히면은 그것만 먹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쌀국수에 꽂혔으면 이제 쌀국수만 먹고 아니면 컵라면에 예전에 오모리 참치찌개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것만 먹었던 적이 있어요. 먹방은 솔직히 말하면은 저는 진짜 좋아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아무래도 식습관이 되게 단순하다 보니까 보는 사람이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먹고 싶어 하는 걸 대신 먹어주면은 괜찮을까? 라는, 아, 잠시만요. 죄송해요. 냄새가 너무 좋아서. 이건 치즈 소세지예요? 도입? 근데 저는 한 입에 먹어. 제가 조금 오래 씹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오래 씹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좀 꼼꼼히 씹는 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편집을 해요. 왜냐면 지루하니까. 김치랑 먹으면은 미쳐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은 전 김치를 너무 좋아해요.
특히 신김치. 편집 그래도 씹는 장면을 진짜 미친 듯이 보고 싶어요. 그러면 댓글로 적어주세요. 아 망했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짜왕에 계란을 와이 올려서 대신 먹었습니다. 거의 다 플러스로 소세지랑 김치에다. 제가 대신 먹었으면 하는 음식이 있다면 댓글로 적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진짜예요. 믿어주세요. 자 지금까지 허쌤이었습니다. 다음에 뵐게요.